아니야. 어? 여기 족발이 진짜 맛있대. 진짜? 어. 나 엄청 많이 먹어야지. 아, 그래. 고맙다. 어. 나 이거 할인 쿠폰 있는데 쓸 수 있는지 좀 물어봐. 오빠가 물어봐. 아이, 나 낯가리는 거 알잖아. 네가 좀 물어봐줘. 아, 무슨 남자가 낯을 가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잠깐, 나 저리가 비켜. 아, 아, 진짜. 아, 저기요. 여기 할인 쿠폰 쓸 수 있어요? 예, 가능해요. 어머, 저 왜 그러고 계세요? 아,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원래 남자들은 저렇게 낯을 가리는구나. 그래, 나 정도면 낯가리는 거 아니야. 아, 저, 그러면 오빠가 나 낯가리는 김에 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갔다 와. 어.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남자끼리 돕고 사는. 저 여기 있어요. 어서 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남자끼리 돕고 사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다. 은영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해봐. 족발, 응. 도둑이 족발 절인다. 하하, 정말 재밌다. 노잼, 핵노잼.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절대 예언하지 못한 핵노잼. 재현 너무 재미없어. 아, 은영아, 들어봐. 이게 왜 웃긴 거냐면 족발, 도둑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보쌈 먹자, 보쌈. 아, 재훈, 나 족발 먹고 싶어. 나 족발 사슈, 얼른 사슈. 아, 은영아, 나 어제도 족발 먹어서 족발 지겨운데. 그럼 나도 네가 지겨울지도. 아, 은영아, 그냥 보쌈 먹자. 아, 재훈, 여기 족발 되게 유명하단 말이야. TV에도 나오고. 아, 저기요, 여기 족발 TV에 나온 거 맞죠? 네, 소비자 고발이요. 왜 저래? 은영아, 그냥 보쌈 먹자. 사장님, 여기 보쌈 하나만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정말 빨리 나온다. 자, 먹자. 아, 근데 재훈, 이번 주 주말에 내 친구 미정이랑 미정이 남자친구랑 커플 모임 하기로 한 거 알지? 시간 비워놔. 아, 은영아, 나 안 갈래. 아, 왜 안 가? 아, 미정이 남자친구는 얼굴도 자꾸 잘생겨서 나랑 비교되잖아. 헐키. 재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혼자 자격지심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자격지심 심한 남자 재훈밖에 없을걸. 손님, 저 서비스 나왔습니다. 나 거지 아니거든요. 뭐야, 왜 저래? 재훈, 여기 이상해. 이상. 재훈. 저기 손님, 족발집에서 재훈은 금지돼 있어요. 뭐야? 족발 먹고 설레발 치는 건 허용되는데요. 재훈은 안 돼요. 왜 저래? 은영아, 재훈 금지라는데 자꾸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 빨리 먹자. 근데 재훈, 우리 서로 쌈 싸주기야, 딱. 응, 그래? 응? 그럼 나도 재훈 싸줄게. 우선 몸에 좋은 마늘 넣고, 청양고추 넣고, 또 마늘 넣고, 또 썰었는데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세 개 붙어있는 청양고추 넣고, 또 마늘 넣고, 재훈 이거 먹어. 아, 은영아, 이걸 어떻게 먹어? 아, 재훈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알았어. 저기 제가 사진 좀 찍어드릴까요? 어, 진짜요? 예, 예. 아, 근데 포즈가 좀 밋밋한데? 러브샷 포즈 한번 취해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대로 드세요. 마늘 먹고 사람 되겠네! 재훈, 여기 진짜 이상해. 이상. 재훈. 저기 손님. 재훈은 금지돼 있다니까요. 뭐야? 아, 진짜 손님 때문에 미치겠네. 레알 빡침. 죄송합니다. 오케이. 은영아, 괜찮아. 은영아, 맞다.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 아, 사진? 응, 좀 뉴욕 카페 분위기 나게.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찍었어.
아, 이 느낌이 아니고 좀 있어 보이게. 다시 다시. 있어 보이게? 아. 자, 하나, 둘, 셋. 아, 찍었다, 찍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아, 좀. 아, 은영아, 사진 찍다가 왜 또 입이 혹부리 영감 혹마냥 대빨 튀어나왔어? 아, 재훈, 재훈! 무슨 족발집에서 뉴욕 타령이야! 아, 왜 이렇게 허세를 부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허세가 심한 남자가 어딨어! 저기요, 휴지 좀 주시겠어요? 아, 예. 가질 테면 가져봐. 쉽지 않겠지만. 많이 먹어도 저녁은 지옥에서 먹게 될 테니까. 저기 선생님, 주문하신 물났어. 아, 아이씨. 어, 뭐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